아, 예, 저는 한겨레 신문에서 대중음악 담당 기자, 대중음악 관련 기사를 쓰고 있는 서정민이라고 합니다. 이승환이라고 하는데 한겨레 신문 토요판에 대중문화 인물 평론을 쓰고 있습니다. 김선영이고요. TV 칼럼니스트로 TV 관련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 온 것처럼요? 아, 세트 하나 시작이야? 자. 네. 두 분이 하신 덕담에 묻어가겠습니다. 네. 제 지인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금 클로즈업 들어갔겠지? 오, 뭐야? 와, 네. 정말 준비 많이 하셨네. 스펙타클해지고 있어요, 점점. 여러분, 이게 CG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 못 쓸 것 같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구도가 네. 저희 초창기로 돌아가네요. 그러게요. 약간 초창기에 진짜 이제 힘들 때 시절도 네. 많이 생각이 나고. 그렇죠. 준비 시작해줘. 준비 시작. 언제나 타인 눈으로 흔드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 포토월 앞에서 그만 좀 번쩍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녀사롱 마지막 방송 세 번째 공개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당황스러우시죠? 아까 앞에서 서로 막 웃고 떠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시작한다고 이제 사실 아까처럼 그냥 편안하게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뭐 시작할 때 뭐 없나요? 처음에 뭐 인트로 영상 같은 거 뭐 그런 세레머니 아까. 같은 거. 네. 아, 다 들었어요? 보셨어요? 아까? 네. 어떠셨어요? 그 좀 잘 만들었던가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못 봐갖고 아직 제대로. 아까 영상 우리가 잠깐 지나가면서 봤잖아요. 네네. 그 시작할 때 그 저희 두 사람 이렇게 누가 봐도 약간 범죄자 무슨 이렇게 사진 찍는 것처럼 그것도 보셨어요, 혹시? 아, 진짜 그걸 빼라 그랬잖아 내가 그걸. 그때 두 사람 얼굴 참 살벌했는데 말이죠. 네. 예. 그러고 보니까 그게 첫 회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죠? 2013년 방영은 5월이고요. 네네. 그때는 90회까지 올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그때 찍는 게 이게 과연 방송이나 될 수 있을까? 왜냐면 이건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이거는 내부에서 보고, 볼 거다. 내부에서 방송 볼 내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막해라. 함부로 막말해라. 그래서 첫 주제가 이제 가왕 조용필이었는데 저희 둘 다 정주를 빼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작진이 갑자기 올렸습니다. 어디요? 유튜브요. 그래서 저희가 욕을 티바지로 얻어먹고 네. 예, 정규로 편성이 네. 됐죠. 원래 살아남으려면 유명인을 까라 이런 것도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회 주제부터 되게 좀 대박을 치셨더라고요. 니들이 뭘 한다고 감히 조용필을 이렇게. 네. 그리고 비슷한 댓글을 보시려면 이제 유느님 편. 유느님 편 댓글란을 보시면 좀 비슷할 것 같고요. 저도 나중에 합류할 때 이제 참고 삼아 방송을 보고 오라 그래서 그 편을 확인을 했는데 저도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제작진이 무슨 생각으로 이 방송을 살려서 올렸는지. 괜히 또 여기 이런 방송에 내가 왜 나가겠다고 저 섭외를 수락했지? 이런 후회는 안 들던가요? 그렇죠. 뭐 이 사람들보다 낫겠지 이런 마음으로 여기 내가 가면 원탑이 되겠구나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셨군요. 센터는 내가 맡았다 네. 이 생각으로 일단 왔는데 네. 벌써 2년 5개월 정도가 흘렀네요. 네. 초창기에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둘이서 너무 힘드니까 게스트를 모시자. 웹툰 작가 김양수 작가를 사실은 뭐 제가 친구였을 일단 예, 야, 잠깐 와라 이래갖고 모셨는데 이제 네. 중요한 뭐 웹툰의 미래라거나 현황 같은 것들 이야기를 하시기보다는 누가 뭐라고 시비를 걸어도 아니 이 사람은 내 나이가 마흔인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좋다라는 이야기만 계속 반복해서 나가고 그래서 그게 조회수가 3175회 정도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사실 굉장히 재밌었는데 보는 분들이 별로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최저 이제 조회수의 주인공 김영수 네. 작가님이시죠. 네. 예.
이명수 작가는 예. 이것만 보면 되게 가슴 아파하면서 나중에 잉여사랑이 굉장히 유명해진 다음에 자기를 꼭 다시 불러달라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예. 나중에 또 결국은 그 꿈을 이뤄드렸죠. 예, 그런데 그것도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죠. 예. 근데 김양수 작가는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도 나왔어요. 8시 뉴스죠, 요즘은. 웹툰 작가 뭐 1억 원 시대 뭐 이래갖고 막 인터뷰하고 할 때 김양수 작가가 얼핏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1억 원 시대인데 나는 아니다로 나오신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아, 예. 저는 생활의 참견이란 생활툰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평생 그릴 수 있다. 나이 먹으면은 애가 크면 애가 큰 대로 그거 그리고 손주 나면 손주에 대해서 또 그림 된다. 아니 공중파 뉴스 나가서 또 자기 자랑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평생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어필하는 그걸 강조하는 그런 네.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잉여사롱이 배출한 이제 스타 중에 한 분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영수 작가. 이제 잉여사롱 출연 이후 억대 작가가 된 거예요 이제. 예. 아 저희 초창기 때 저런 거 참 많이 했어요. 이상한 CG 같은 거 많이 넣고. 예. 네. 이렇게 쓸데없이 감성적인 샷 같은 거 넣고 네. 예. 저희가 그러다가 이제 게스트로 처음에 이제 그 김선영 평론가님 모셨을 때 네.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제작진에게 이런 분이 있다 이렇게 모셔도 되겠느냐 아 우린 좋다 그래서 네. 또 근데 이분이 원래 그 방송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신 분이거든요 원래는 굉장히 안 그렇게 보이죠 네. 뭐 프로그램 제목을 말하는데 무슨 뭐 잉여사롱? 그래서 지금 그런데 날 부르는 거냐고 속으로 그렇게 귀를 의심하시면서 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일단 가겠다고 했죠. 시간이 남아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예 프리랜서들은 시간이 되고 예 페이가 맞으면 일단 오거든요. 게스트로 뭐 한 번만 가고 말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프로그램을 좀 냉정하게 봤는데 꽤 재밌었어요. 두 분 뭐 비주얼 이런 거는 좀 볼 게 없었지만 예 이때죠 예 이게 아마 예 첫 출연이시죠 8회 어 셋 다 되게 지금에 비하면 되게 젊어요 그러게요 예. 무슨 2년 동안 뭐 많이 살았어요 머리 스타일이 무슨 군대에서 같이 대한 사람 같은 예, 예. 그러네요 둘 다 네 또 저렇게 보니까 약간 또 올라프를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아마 인사를 딱 봤을 때 제가 그 한줄평을 해달라 그래서 뭐 저예산 버전의 썰전이다 이렇게 좀 예 좀 좋게 평가를 했는데 그래도 썰전보다는 오래 살아남겠지 싶었는데 결국 썰전보다 저희가 일찍 그래도 강영석보다는 오래하네요. 네. 아 그러게요. 예. 예 아니 썰전도 컨셉이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대중문화 비평 2부에서 그렇죠. 하다가 예. 거기서 먼저 접은 거예요. 아 그러네요. 완전히 리뉴얼해서 네. 다른 프로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더 오래 간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저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그 테이블 위에 콜라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콜라를 드시다가 이렇게 예 생리 현상을 못 참으셔서 얘기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 그 부분을 찾아서 많이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이게 네. 재밌는 건데. 나는 무덤 들어갈 때까지 그 얘기를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딱 느꼈죠. 아 이분이 이제 우리 방송에 의욕이 있으시구나.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송 스튜디오에서 이제 대놓고. 트림을 하면서 나도 잉여사롱과 굉장히 어울리는 사람이다라는 그렇죠. 걸 강력하게 어필했어요. 예, 이거 완전 개인기인 거잖아요. 면접 보러 가서 개인기 한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제작진도 그러고 나서 아 괜찮은 사람이다. 아 정말 우리 방송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뒤로 몇 번 더 모시고 이제 뭐 이후에 네. 다시 마침내 이제 정규로 이제. 정규 MC로 들어오시게 되신 거죠. 네, 그렇죠. 잉여사롱이 이제 그야말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시즌2가 열리면서 아니 이게 뭐 농담처럼 했지만 진짜 네. 맞는 것 같아요. 둘이서 할 때는 확실히 뭔가 정신이 없고 계속 뭐 간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오면서 간식도 먹으면서 뭔가 좀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놈의 간식. 그리고 저분은 제가 이렇게 딱 와서 삼각편대가 형성된 다음에 이제 메인 MC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그때 그때부터 얻으셨거든요. 그렇죠. 이 둘이 있을 때는 메인 MC가 없거든요. 근데 약간 둘이 있을 때 많이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서정민 기자님도 원래 정신 나간 농담 같은 것들을 많이 치고 싶어 하셨는데 둘이 있으면은 왜 제가 되게 정색하고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그렇고 이제 둘이 계속 멘트가 핑퐁처럼 오가야 되니까 그런 거를 못 하시고 그럼 둘이 서로 계속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네, 사실은 제가 그동안 뭐 그 약속 드린 게 있었어요. 뭐 연말 때 뭐 노래를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못 보여드리고 프로그램이 막을 내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 노래를 불러드리기 위해서라도 꼭 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 그러면은 그냥 오늘 마지막 접고요.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요. 노래 부르고 접읍시다 그냥. 세 명이 삼각편대가 돼서 그 다음부터 굉장히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게 좀 약간 암흑기를 지나서 약간 좀 밝아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조회수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죠. 저희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만 넘을까 말까 뭐 이러다가 2만, 3만까지 나오고 예, 지금 제작진이 틀고 있는 이게 이제 K-POP 스타, 진짜 네. 스타는 유희열 이 편이 지금이 대충 한 11만 뭐 1116회 네. 네. 지금 이제 제작진이 한 번 더 눌렀으니까 1117회가 됐겠죠. 네. 네. 이게 그러니까 2014년 3월부터 꾸준히 누적이 됐는데 밑에 달린 리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에이 뭐야 K-POP 스타 클립인 줄 알았는데 K-POP 스타 3가 역시 원탑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2014년 3월에 방송이 된 거니까 한 1년 반 동안 쌓아온 조회수를 단 한 달 만에 이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팀 부도철입니다. 11만 4천회 정도가 클릭을 했으니까요. 거기에도 뭐 사연이 있다면서요. 거기에도 리플들이 아이씨 베테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라고 해서. 그 리플 딱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요새 베테랑이 정말 뭐 1300만까지 넘었잖아요 관객이. 그러면서 뭐 영화인 줄 알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보고 아 역시 영화인 줄 알고 봤는데 프로그램 좋네 이러면서 또 이어서는 그 전 거 다 찾아보시고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남겨주신 네.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또 게스트로 이완 기자님이 오셨는데 저희 그동안 콘텐츠를 보면 한겨레 기자님들이 적당한 이슈 때마다 게스트로 오셔가지고 활약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특히 이완 기자님이 나오신 편이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예, 저때 이제 재벌 취재하면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들도 많이 풀어놓으시고 그걸 다 내보냈으면은 이제 조회수는 높았을 텐데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판사님 저희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건 모두 이완이란 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될 뻔했는데 네. 저는 이제 한겨레 기자님들이 게스트로 나오실 때마다 제일 좋은 게 일단 저희들은 이제 방송하는 입장이고 서정 기자님은 이제 뭐 딱히 뭐 하는 저는 잉여를 담당한다니까 네, 유머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 현장 분야에서 좀 풍부한 그런 뭐 취재를 하면서의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려주시기 때문에 좀 그 편이 되게 인상이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베테랑도 예. 그랬지만 뭐 펀치 같은 그런 편도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좀 저 스스로도 좀 재밌게 본 그런 방송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펀치는 이제 김원철 기자가 출연해서 거기서 뭔가 김원철 기자를 우리가 키워갖고 그렇죠. 저 새끼 쳐서 내보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김원철 기자님이 네. 처음에 이제 아 이런 게 좀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하시다가 저희하고 방송을 하시고 방송 맛을 보시고 네. 맛을 들이셔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 같이 하시던 저기 뒤쪽에 계시는 저기 PD님하고 같이 그래 둘이 같이 딴 살림 차렸어 갑자기 예. 눈이 맞았어요 그날 방송하다가 그래서 이제 예 불타는 감자를 네. 이제 하고 계시죠. 네. 불타는 감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배은망덕하게 우리보다 조회수가 잘 나와요. 아니야 가끔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우리 베테랑으로 많이 했어 베테랑.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금태섭 변호사 같은 네임도 없이 이루는 거라는 거. 예. 네. 예, 이분이죠. 네, 이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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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도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예. 네, 저희가 훈남 기자님이라고 띄워드렸는데 이렇게. 잘 되시고 나서 뭔가 이렇게 과일 바구니라도 들고 오실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으시고 오늘 저 화환이라도 보낼 줄 알았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 예. 그 한공주 편이 그래도 조회수가 한 9만 4천 회 정도. 그렇죠. 예. 이 한공주 편은요 사실 한공주라는 영화가 독립 영화치고는 상당히 많은 관객 수를 모았지만 뭐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영화가 아니었잖아요. 저희가 한공주를 조명하고 갑자기 한공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막 불어났더니.
급기야 대종상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는 천우희 씨가 네, 네 다 이분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녀사롱이 낳은 스타 2호 네. 천우희 씨. 네. 분명히 저기 지금 어디 가서 상 받았다 쭉 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상 받은 건 다 기억 못하시고,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항공주 편도 근데 그 뭐 조회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맨 처음에 그 주제 선정을 할 때 그 저희가 이제 카톡으로 막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뭐 항상 주제를 얘기를 꺼내면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 이런 거 좀 의미 있는 콘텐츠다. 이렇게 의미 있는 거를 위주로 먼저 선택을 하자. 근데 또 너무 매니악하면 이제 뭐 조회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좀 이런 거는 좀 너무 매니악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항공주는 그래도 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다들 동의하신 왜냐면 제가 제가 하자 얘기가 네네네네 네 그랬는데 잘 오셨어요 진짜 이겨사롱에 네. 네 많은 분들이 네. 되게 좋아해 주시고 특히 이제 그 실화를 다룬 내용이잖아요.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찾아보시고 그래서 그 방송도 좀 되게 의미 있는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서 저희가 좀 예, 자꾸 뭔가 이렇게 심파해 접는 그런 감 아니 이게 저희가 저희를 칭찬을 안 하면 누가 저희를 칭찬하겠습니까? 아 근데 예. 저희가 나중에 또 셀프 비평 시간이 있으니까요. 너무 예, 손 미리 펴주시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또 묻어간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주로 많이 묻어간 게 나영석 PD하고 무한도전에 굉장히 많이 묻어갔어요. 예. 그 저희 그 한겨레 문화부에 그 차승원 전문 기자. 예, 차승원 전문 기자. 예, 차승원 전문 남지영 기자. 기자님께서 나오셔서 네. 정말 차비어 천가를 쓰고 가셨는데요. 네. 그래서 좀 악플도 달렸었어요. 너무 이제 너무 띄워준다. 네. 뭐 이런 댓글도 달리고 그랬었는데 어촌이 또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시즌 2로. 네.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도 이제 TVN에 뭔가 화환이라거나 그리고 또 있어요.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업로드가 된 신서유기 요것도 이제 나영석 PD. 네, 네 그렇죠. TVN. 근데 저 캐릭터는 누가 그린 건가요? 볼 때마다 약간 그 내 얼굴에 저렇게 광대가 있던가라는 생각을 이거 봐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신서유기에 미친 영향도 상당합니다 잉여사롱이 대놓고 상표 노출하잖아요 우리 이거 지금 분명히 나영석 PD가 봤어 이거를 보고. 제가 이럴 때마다 방송을 그만두고 싶었는데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못 그만뒀는데 예. 이 신서유기 편을 보시면은 마지막에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꼭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예. 아니 막판에 우리가 어디서 다시 이제 재회를 하게 될지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또 다루면서도 또 저희 나름대로는 또 뭐 늘 같은 형식, 늘 같은 화면으로만 보여드리는 건 좀 죄송스럽다라는 생각에 나름대로 또 시도를 한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 저는 머리 스타일을 굉장히 자주 바꿨고요. 예. 처음으로 뭔가 좀 재밌는 걸 시도해보자라고 했던 게 그 부산국제영화제를 네. 가서 영화는 안 보고 네. 부산국제영화제에 가면 뭘 즐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하러 간 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질 무렵 이렇게 시간의 경과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예. 프로그램을 그렇죠. 받으시면 네, 이거 보세요. 와.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저희가 저렇게 아름다운 해변을 찍으려고 영화제는 해운대에서 하는데 저희가 저기를 송정에서 역장을 가서 네. 이분은 우리 저 촬영하는 거를 이렇게. 사진 찍는 게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자기들끼리 보세요. 아, 왜 이렇게 자의식이 비대해요? 왜 이렇게? 아, 이때 반응 아시잖아요. 지나가는 분들이 쟤네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지? 아니, 그래도 여기선 괜찮았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촬영을 다 마치고, 그리고 오프닝 씬으로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레드카펫 깔리는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뭔가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오프닝을 하자 그랬는데, 레드카펫 앞에 서 있고 이제 카메라들 있고 뭐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누군지는 보는데 표정 있잖아요. 뭐야 저거? 누구 이런 표정으로 해서 아 또 왜 이렇게 프리즈를 해놨어요 또 화면을. 그 다음에 또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역시 그 무한도전 선택할 때
저희들이 예. 같이 그러니까 했었던 제주권의 기쁨을 했었는데 예. 선택 잉여사롱 리더. 예. 저는 이게 이 2년 반 동안 이 그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봅니다. 저는 그 잉여사롱의 어떤 그러시겠죠. 순간. 네, 그러시겠죠. 준비 안 된 여성 메인 MC 예. 기억 시옷 이응. 네. 네, 뭐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패러디해서 한 건데 네, 네. 많이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왜 준비를 안 해왔냐 이렇게 욕만 먹고. 예. 네, 그런 아니, 거더라고요. 저 그때 너무 놀랐던 게 저희 제작진이 저거를 한겨레 안에만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효창공원에 저 포스터를 들고 가서 효창공원 길거리에 붙여놓고 우리한테 인증샷이라고 보냈는데 지나가던 어르신들이 이러고 보고 있는 거를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있고 여기 세 개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원래 옆에 공식 포스터가 있고. 네. 참 이제 네. 저래서 이제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네요. 네. 지난 장면들을 보니까 네.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이제 참 뭐 선거라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는 뭐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저거 보세요.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차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반면에 이렇게 보세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카메라가 갔는데 이제 막 엔딩곡 정한다고. 예 보세요. 선곡 때문에 아직도 일하고 있다고. 예.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저런 선거. 사람이 또 됐어요 또. 예. 어쨌든 이 선거 때문에 결국 제가 공약을 했고 맥주 PPL을 따오겠다. 실제로 맥주 PPL이 이루어졌고요. 이것도 뭐 유일무이한 PPL이 됐고 이어서 맥주 사롱이라는 유일무이하다뇨. 우리 박 PD님이 혼내시잖아요. 역대 최고가 PPL을 네. 박 PD님이 해주셨는데 그거는 광고고 그 네, 직접 광고였죠. 예. 참 예. 직접 광고. 네. 최근에 이제 마이리틀 텔레비전 특집 때는 아예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마이리틀 잉여사롱에서 마리사라고 해서 그렇죠. 혹시 그때 생방송 채팅에 참여해 주신 분 계신가요? 아 저기 계시네요. 예예. 네. 예. 신고호님 역시 네. 예. 제일 먼저 시청해 주시고 여기 그때 방청도. 뭐라고 막 채팅란에 쓰셨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라디오 뭐 관련된 내용 나왔을 때 네네네. 그때 그 최초로 인터넷 라디오 했던 게 네. 그 C클럽에서 했었고 네네. 그런 내용. 아 맞아요. 예. 맞다 맞다. 인터넷 라디오. 예, 되게 지난 세기의 기억을 네. 저에게 상기해 주셨는데 혹시 그 몇 년생이세요? 굉장히 오래전 일을 잘 기억하세요. 20대세요. 네. 그래도 잘 기억하시네. 네. 채팅창에 되게 주옥 같은 댓글이 굉장히 많았는데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참여해 주신 분들 밖에는 누릴 수 없었던 기쁨을 예, 신고님이 누리고 계시네요. 제작진이 또 저에게 몹쓸 짓도 많이 시켰어요. 그렇죠. 예. 그 사실 지우고 싶은 순간 중에 하나인데. 예. 그렇죠. 예, 이거 볼륨 좀 예, 키워서 들을까요? 이거 볼륨을. 아, 이거 굳이 그건가요? 키워야 됩니까 볼륨을? 박수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녹화 중이 완전 엉망됐는데요. 도와주세요. 엑스맨! 예, 시민들의 절규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아 누가 엑스맨 찾나? 의식의 흐름대로 배트맨이 나왔습니다! 배트맨 찾아주시고 엑스맨! 엑스맨의 시대는 아니야! 아직은 배트맨이 최고인 시대!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현상 녹화장이 이렇게 개판이 됐을 수가 없습니다. 배트맨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부터 녹화를 하시고 치우겠습니다. 그거 좀 보여주세요. 예, 저 우연히 물어보고 있어 보십시오! 아 저거 보면서 감탄하고 있어 자기 연기에 진짜 그게 아니고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아무 대본도 뭐 없고요 바로 그냥 내려오니까 바로 이걸 하라고 그냥 무조건 던져준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딱 그날 오자마자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에 이야기는 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보자. 근데 구체적인 대본이 없었죠. 구체적인 대본은 없었는데 이제 딱 오니까 이제 제작진들이 승한 씨는 리포터 역할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저게 리허설 한 번 없이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거 이후에 다시는 이런 거 시키지 말라라고 저희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네, 좀 화를 냈거든요. 사실 되게 진지하게 화를 냈는데 그러고 또 나서 시키세요, 또.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명색이 복면가왕인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무슨 생각이 없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본격 미스터리 포원쇼
명사롱.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나. 참 제가 제안한 거였는데 괜한 짓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느끼게 됐고요. 예. 저는 이 편을 다 찍고요. 마지막에 엔딩곡 농담처럼 네, 음원을 불러서 노래 음원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하게 됐어요. 끝나고 녹화를 마치고 아, 안 되겠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한번 해볼까 하고 여기 그 홍대 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시면 아실 텐데 저쪽에 이제 수노래방에 1인 노래방이 있어요. 한 사람만 들어가서 거기 가서 굳이 이제 무엇을 위한 녹음이었는지 그 저렇게 고생하셨다고 막 그때도 열변을 토하면서 막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도대체 뭘 위한 녹음이었는지 좀 아직까지 좀 네. 의문이 남는 그러니까 예,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프로그램이 약간 뭐 제작진의 영향이나 뭐 저희 두 사람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서정민 기자님의 퍼스널리티를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대본이 있으면 안 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신 게 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막 아무렇게나 시키고, 그러니까 마이리틀 잉여사롱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분 종이 비행기 접으시고 저 이렇게 양희은 성대모사 강의하고 이랬잖아요. 그게 아 그럼 전 성대모사를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저분이 우리도 뭔가 선보이자고 나는 얼마 전에 종이 접기로 이제 비행기 접는 법을 배워왔으니까 그걸 보여주면 되고 승현 씨는 성대모사를 좀 가르쳐 주죠. 본인이 정하고 네. 내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제작진들이 어 그거 좋네. 네. 첫 번째 공개 방송도 저희는 굉장히 모험이었죠, 그게. 그렇죠. 선택, 저 잉여사롱 리더 그때 나온 그 공약으로 맥주 PPL을 따서 결국은 맥주 사롱을 이제 성사시키고. 아니 근데 이것도 뒷 얘기가 있어요. 사실 공약으로 내걸 때 이미 PPL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공약을 거셨어요, 그게. 근데 이 사람들이 다들 금권 선거에 눈이 멀고. 여러분들 뭐 해주겠다 우리 지역에 다리 놔주겠다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두 번째 공개 방송은 더 큰 데로 나갔죠. 예, 큰 데로 나가서 심지어 그때는 저희가 제안한 것도 아니었고 국카스텐이 이제 신보로 돌아올 때 그 잉여사롱 프로그램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먼저 제안이 들어와서 아 역시 성공하는 밴드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사실은 이제 저기 소속사에 관련 직원분께서 네. 제 친구죠. 예. 제 친구고. 국카스텐 또 워낙 제가 그 정말 갓 데뷔했을 때부터 잘 아는 사이였고요. 그래서 저기 저 수많은 방청객들이 이제 잉여사롱을 아시는 분들보다는 니들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아 이때 정말 좋았어요. 공연도 좋고. 제 생각에는 그 잉여사롱 리더 선거 이후로 두 번째로 가장 더 빛나는 정점이 아닌가 잉여사롱에.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분은 늘 본인의 활약이 빛났던 회차, 자기가 뭔가 한 회차를 네. 빛나는 회차라고 생각하시니까요. 국카스텐의 컴백 방송이었어요. 네. 이 가장 컴백을 하면서 가장 처음 한 방송이었고 이후에는 방송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때만 해도 둘 다 빵 터질 줄 알았는데. 국카스텐 사실 이 네. 앨범이 뭐 그 전 앨범만큼 잘 되진 않았는데 네. 근데 굉장히 좋은 앨범입니다. 그리고 다시 국카스텐 뭐 새 앨범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네. 네. 뭐 사실 또 우리 방송하고 그런 부분이 닮지 않았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박수를 치고 이렇게 엄청나게 조회수가 높다거나 그러진 않아도 언제나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정말 어떤 그 어떤 외로운 예술의 길을 걷는 동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으로. 네. 세 번째 공개 방송이에요. 세 번째 공개 방송은 또 앞선 두 공개 방송보다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부제를 달자면 왜 폐지가 되는가. 이런 거죠. 진작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하지를 못해서. 예. 자 이제부터는 예. 신랄한 비판을 한번 해주시죠. 잉여사롱에 예.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오셨던데. 아니 칼을 갈면서 아주 그냥. 예, 그 저희가 이제 사전에 네. 먼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를 좀 공유를 하는데 그래서 아 오늘 이 사람이 얼마나 준비를 해왔는가를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어이구야. 세상에. 예.
네, 말씀 좀 부탁드리죠. 아니, 일단 저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형사롱이 일단 어쨌든 이 시점에서 종영이 90회로 되는 건데요. 좀 현재 시점에서 대중, 그러니까 왜냐하면 승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서 기자님도 그렇고 대중문화에 관해서 계속 뭐 기사를 쓰거나 글을 쓰거나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대중문화를 읽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지금 시대야말로 문화를 우리가 제대로 읽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정치를 통해서 어떤 보수적인 사상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굉장히 어떤 반동과 혐오의 문화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되고 있는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심하게 퍼지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제 뭐 문화의 그 의미를 읽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 있는 지점을 계속 찾으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그런 거, 그런 흐름에 우리가 좀 저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인형사롱도 그런 흐름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나름대로는 좀 약간 그런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뭐 물론 앞으로 문화 소비의 흐름이 뭐 스낵컬처 쪽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다양성의 측면에서라도 스낵컬처도 필요하고 좀 한 주제에 대해서 저희처럼 좀 오랜 시간을 그 좀 얘기를 길게 하는 그런 콘텐츠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연 거기에 맞는 문제는 이제 깊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저희가 이제 얼마나 부응을 했는지는 사실 좀 반성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비평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오늘 이제 두 사람이 경청을 좀 더 잘하잖아요. 앞에 간식이 없어서 그래요. 예. 저희는 언제나 그래도 이제 대중문화 콘텐츠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프로이기도 해서 이렇게 늘 드림만 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세월호 1주년 방송을 굉장히 어렵게 준비했던 기억이 나요. 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터졌을 때만 해도 저희가 방송 일자랑 약간 그 사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떻게 이제 컨텐츠에 좀 반영을 하고 우리가 얘기를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그럴 수 있을지 되게 당황해서 사실은 미처 좀 제대로 추모를 못했었는데 1주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좀 뭔가를 의미 있는 거를 좀 준비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뭐 딱히 그렇게 크게 뭐 많은 준비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대중문화 비평이니까 이런 한국 사회를 돌아보는 그러니까 세월호가 어떤 의미였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거를 또 이 사건에서 환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예 봉준호 감독의 작품 세계를 좀 돌아보는 거를 마련했었는데요. 아마 이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저희가 좀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 인효사록이 좀 뭔가 모범 사례로 남겨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대중문화 비평을 하면서도 뭔가 시사도 결합하고 좀 나름대로 우리 동시대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좀 짚어보자 이런 식으로 예, 나가자고 많이 얘기를 했었던 회차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체 90회 중에 이제 딱 한 편만 남기라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단연 이 회차를 남길 생각입니다. 물론 서 기자님은 이제 그 선택 인형사롱을 남기시겠지만 네. 전 단 세 편을 남기라 그러면은 네. 요거랑 국카스텐이랑 요거 괴물 네. 제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형사롱 세 명이서 한다 한 세 편은 남겨야 돼요. 뭐 한 편만 남겨요. 네. 한 사람당 한 편씩 남기면은 네. 제가 의미를 담당할 테니까. 그런데 예. 이 편이 굉장히 저는 의미 깊다고 보는데 다만 조회수가 많이 조금 안 돼요. 지금 9,840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저희 인형사롱 주제를 정할 때 항상 원칙이 있는데 종영된 콘텐츠는 하지 말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일한 예외였어요. 봉준호 감독 이 괴물이.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조회수는 덜 나왔는데 그래도 보신 분들이 좀 의미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다 한 사람 앞에 한 열 번씩 누르고 그다음에 친구를 또 데려와서 한 열 번씩 누르고 저희가 뭐 네. 옥장판 팔아달라 이런 거 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주변에 우리가 네. 친구 다섯 명 정도 있잖아요. 다섯 분한테 주소를 보내주시고 네. 그 다섯 분들이 또 다섯 분한테 보내주시고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방송 끝나고 나서 아쉬움을 이야기를 하는 회차가 조금 더 많았던 게
각을 조금 더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혼자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이게 본심이에요. 예. 이분은 그렇죠. 이제 그래서 방송 끝나고 와가지고 혼자 담배 태우면서 아, 왜 이렇게 좋게 끝내? 왜 이렇게 좋게 네. 포장을 하지라는 생각을 가끔 했었죠. 지금까지 좀 속 시원하게 못 가서 아쉬운 거 딱 하나 대표적으로 한번 골라보세요. 유느님도 그렇고 아, 손석희도 그렇고 네. 사실 조금 더 비판적인 시야에서 봐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비판적인 글을 썼더니 메일이 오더라고요. 니깎게 뭘 한다고 이렇게. 네. 저희가 녹화하다 중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끊어간 적이 한번 있었어요. 두 분 토론을 너무 열심히 하셔갖고 네. 얼굴도 막 시뻘개지시고 두 분이 뭐였죠? 디스패치였죠. 아 디스패치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넓게 보면 약간 동종업계에 있는 종사자들인데 제가 좀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좀 해서 분위기가 좀 험악해졌던 순간이 있었죠. 네, 그래서 좀 세트가 일부 파손되고 아니에요. 그런 좀... 최악의 상황으로 될 뻔했으나 네. 이제 100분 울고. 토론을 진행하는 손석희의 빙의에서 제가 잘 중재를 하고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그걸 또 여기서 아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약간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거를 제가 방송 끝날 때까지 막지 못했다라는 게 좀 여러 가지로 아무리 자기 PR에 시달라지만 좀 예, 아쉬웠던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런 각이 좀 필요할 때는 좀 필요했다라 더 좀 많이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저희가 주제를 선택할 때도 그렇게 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논쟁적인 주제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다뤘더라고요. 뭐 가령 이제 장동빈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담고 싶었는 그러니까 다루고 싶었는데 뭐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좀 예리하게 각을 세울 수 있는 주제가 이어사록에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이런 그런 한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일 끝나면 서로 안 보는 사이들인데 다시 안 볼 것처럼 녹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나중에 법정에서 만난다는 각오로 예, 그렇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근데 이렇게 한번 말하고 나면은 그때는 그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잊어버려 무슨 말을 했는지를 사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니까 그때 충격받았던 게 좀 다시 제 앞에서 막 세트 부시고 그랬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자꾸 이렇게 허위사실 요구하세요. 녹화 원본 보면 다 나와요. 그런 식으로 지금 사실 토론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특히 종편 같은 데서는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거기에 다 동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죠. 일방적으로 싫어하는 대상을 이렇게 까는 거거든요. 각을 세우는 걸 보기가 어렵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희도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야 되는데 약간 너무 역할 분배가 이렇게 그 막 설명충으로 막 설명을 하고 이제 의미를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깔때기하고 개인기 보여주시고 이제 그렇게 딱 그 역할 분담이 너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좀 야성을 잃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어떠세요? 너무 중재를 잘해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뭐 저는 뭐 흠잡을 데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더 완벽할 수가 없는 그런 인연사롱이었고 사실은 뭐 저희가 이렇게 셀프 비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뭐 그동안 인연사롱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어떤 거는 뭐 좋으셨을 테고 어떤 거는 좀 아쉬웠고 뭐 비평을 하고 비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맨 처음 포스트잇이 자 이거는 그간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감사했어요. 정민 형님 특히 특별히 서 기자님을 꼭 집어가지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인이어서 아. 지인이시군요. 예. 아니, 사실 뭐 제가 이제 서정민 기자님을 알게 된 것도 다른 한겨레 기자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네. 처음에 사적인 자리에서 알게 됐거든요. 네네네. 저는 직업상 좀 기자분들하고 네트워크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저 혹시 하시는 일이 아 PR 쪽 아 그러시군요. 네. 이따 명함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연히 알게 됐고 그러면서 페이스북 친구가 됐었거든요. 아 예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하신다고 개인 채널에 올리셨더라고요. 타임라인을 쭉 보다가
이제 첫 회차인가 두 회차 때 이제 처음 봤죠. 저는 저 뭐 죄송하지만 매회 챙겨보진 못했고. 예, 저도 매회 보진 않아요. 예. 저는 설거지할 때 이렇게 틀어놓고 하는 편인데. 아, 그죠, 그죠, 그죠. 네. 그 정민 형님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딱 클릭을 해서 봤는데 제가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 한겨레가 이 문화부의 네임드 기자를 굉장히 피폐한 것으로 내몰았구나. 어이, 예. 잘 불렀네. 누구야? 네임드 기자 누구? 네임드 기자 서정민. 그때 당시 대중음악 하셨잖아요. 예. 주변에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서정민 기자를 되게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뭐 음악 그렇게 많이 듣는 편은 아니라 잘 몰랐는데, 아, 이 형 되게 유명하신 분이구나. 예. 저 표를 일단 예의장을 드리겠습니다. 아, 되게 네. 그 PR을 억울로 하시는 분이셔서 그렇지 포장을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세요. 예, 계속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아무튼 예, 그렇게 보다가 처음에 솔직히 예, 어려운 환경에서 제약이 많은 환경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고음부터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뒤로 갈수록 너무 좀 볼거리도 많아지고 어젠다 발굴도 좋은 것 같고. 근데 90회로 이제 마감을 하신다고 하니 저는 또 이제 동생 된 돌이로서 여기 네네. 인싸 채널에다가 아, 돌이 때문에 지금 아 지금 돌이 때문에 지금 예. 아 아니에요. 저 뭐 네. 정말 감사히 받고 특히 제가 이제 집에 산더미가 산더미처럼 설거지가 쌓여 있을 때 딱 이 플레이 분량이 그 설거지를 하고 헹구는 시간까지 딱 맞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 대중문화 쪽 말고 이렇게 가사, 주방 이런 쪽으로 업데이트를 했었으면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네. 지인이시고 페이스북 지인이시고 이제 그러시면은 선택 잉여사롱 리더 할 때 네. 투표권 행사를 하셨나요? 아, 저 안 했어요. 아, 예. 예, 들으시죠. 예. 자, 박수 한번 주시죠. 야. 지인 네. 말고 네. 다른 잉사족 분의 본티슬 좀 네. 골라주세요. 아, 아 이거 맨 위에 있길래. 자, 악동 소라 승환 상반기 추천 음반 3종 세트. 이 잉여사는 25회차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어요. 처음 본 회차고 또 악동 뮤지션 음악만 찾아 들었습니다. 뭐 예. 네. 이 악동 뮤지션 늘 이 잉여사롱을 통해서 접하게 되셨나요?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아까 그런 비슷한 케이스 베테랑 쳤는데 여기 들어오는 거야. 악동 뮤지션을 쳤는데 네 잉여사롱이 이제 나와서 네. 처음에 악동 뮤지션 뮤직비디오인가 뭐 이런 거 했다가 보셨군요. 아니 뭐 한겨레나 뭐 이런 쪽에 관심은 있었는데. 네네네. 이렇게 회차마다 찾아보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딱 그 정도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좀 찾아보셨나요? 아니면 그것만 보시고 끝나셨나요? 아니, 그 이후에는 계속 봤는데. 아, 그래요? 네. 다 찾아본 건 아니고요. 네네. 어쨌든, 네. 최대한 많이 봤습니다. 네. 그, 다 안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네. 괜찮아요. 그렇죠. 여기 뭐, 다 보셨는지 예. 저희가 테스트 한 자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몇 회 빼먹었다고 모르기 때문에. 예.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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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저렇게 이제 검색하다가 다른 거를 검색하다 우연히 보게 되고 그래서 잉여사롱 알게 되고 뭐 다른 것도 종종 뭐 다 찾아보시지는 않더라도 뭐 종종 찾아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었다니까요, 진짜. 아, 그럼요. 네. 예. 그때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고 손을 드셨어야죠. 지금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공격하는 분위기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네. 네. 길게 써놓으신 분. 예, 예. 아, 디스패치를 다뤄준 회차가 좋았다고. 아까 네. 우리 싸웠던. 아, 예. 네. 제가 정말 열변을 토했던 회차죠. 네, 네, 네. 정말 어떤 그 내부자, 업계 내부자의 어떤 그런 네. 걸 변호하지 않고 네. 정말 어떤 칼 같은 멘트로 굉장히 어떤 저널리스트란 이래야 된다. 세트도 보시고. 예. 이분은 그. 안 무섭습니다. 네, 이분은 저 막방 뭐 좀 아쉽다는 말씀하시면서 네. 여기 선영님 정말 멋진 여성이세요라고 이렇게 특별히 또 남겨주셨어요. 네, 예, 어떤 분이신가요, 선영님과 예, 두 가장 분. 열심히 웃고 계신 예, 네. 계신 예. 대화를 좀 나누셔야 될 것 같은데 선영님과 예. 잠깐 모실까요? 네. 예. 아니 막방인데.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스패치와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워낙에 네. 첨예하게 대립하시면서 토론하신 게 좀 김을 파손도 하고 네 그런 게 있었나요? 네. 편집된 게 그 정도였어요. 굉장히 좀 심하게 얼굴을 붉히면서 싸웠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토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저는 좋게 봤거든요. 요새 그런 콘텐츠를 거의 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각자 입장을 좀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회차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선영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다 약간 좀 여성 쪽에서 보는 시각들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도 좀 말씀하신 것도 아 나도 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시각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아주 유익한 의견이에요. 자, 이건 선영님이 직접 이제 이거 내장 주세요. 내장. 자, 아, 네. 네, 여기 아직도 예. 네. 아이고 예. 박수 한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 남자 둘만 있을 때는 뭐 저희가 뭐 농담 삼아 아 뭐 비주얼 원탑이 왔다 뭐 오셔가지고 이제 먹을 뭐 우리가 음식을 먹을 타임이 생겼다 이런 농담들을 많이 했지만 농담 아니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마지막 한테 좀 잘 보자고.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게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게 좀 있을 수 있다. 남자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뭐 남성적인 시각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남성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맹점이 있었는데 정말 그 부분을 그 완벽하게 또 이렇게 채워주시고 많이 참는 거죠. 네, 제가 많이 참은 게 그 정도죠. 그렇죠. 네. 이제 매 녹화 때마다 이 미개한 것들을 하면서 더 예. 분노해야 되는데. 예,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 막방이 되고 보니까 왜 더 분노하지 못했나 이러게 되고 나도 좀 세트도 부시고 그랬어야 네. 되는 건데 아직 뭐 기회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네, 후회가 좀 되고요. 네. 예, 전투력을 다시 네. 부태우는 네. 네. 아니 오늘 저 부셔도 이거 괜찮나요? 아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네. 저럴 때 부시고 싶어요. 자 큰일 났습니다. 포스트잇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네. 지금 과자전 티켓이 지금 네 장 남았거든요. 포스트잇을 쓰신 분 중에 빨리 손을 드시는 네. 분한테 나는 꼭 이제. 받아야겠다 하는 분 네. 예, 손을 들어주시면 아니면 꼭 포스트잇을 못 쓰셨더라도 네. 이 말은 좀 꼭 해야겠다. 너무 지금 사람들이 좋은 말만 했는데 나 이런 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이런. 그러니까 나는 분도. 욕하고 티켓도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 예, 손을 들어주시면은 네. 저희가 예, 방송에 나갈 수위 정도만 되면 저희가 예,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도 다 본 건 아니고 한 70% 정도 본 거 같아요. 70% 70% 정도 본 거 같고 네. 이상하게 여기서 다른 것들은 내가 안 본 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내용 보면서 항상 느낀 게 아까 처음에 아까 비판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사실 되게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분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성향이 약간 비슷한 느낌의 성향 분이시다 보니까 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다룰 때 그 반대되는 쪽 그런 것들이 좀 적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좀 뭐랄까 약간 둥그스름하게 넘어가면서 이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비판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비판이 사실 좀 세면은 그런 게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썰전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할 때 그 정치 이슈 같은 경우 정말 극을 달리는 사람 두 명이 나와가지고서 네. 얘기를 하고 그 두 사람의 막 그 불꽃 튀는 그 논쟁 때문에 사실은 그게 계속 이슈화 됐던 거고 그게 오래 갔던 건데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일을 하는 게 지금 음악 쪽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제일 아쉬웠던 건 그 마지막에 끝날 때 항상 그 노래 하나씩 고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 설마 저건 아니겠지라고 했던 정말 어처구니 없는 노래를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노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보면서 마지막에 욕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끊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분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한겨레의 네임드 대중문화 기자, 대중음악 전문 기자, 네. 예, 그
오늘의 우리 음악상 네. 그 심사단 중에 한 분이시죠. 네. 네. 저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음악 쪽 관련하시니까 예. 저도 그 보기 전에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 이 마지막이 정말 멋있는 음악으로 끝을 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막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 같으니까 이씨 하면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네. 많으시죠. 알겠습니다. 아... 네. 저 되게... 과자전표는 필요 없으시죠? 저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저희 와이프가 네. 과자를 좋아해요. 네.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아, 왜 진짜 저분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다 너무 후회가 되는 네. 정말 필요한 말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과자전 티켓이 딱 두 장 남았습니다. 이 여기 쓰신 분이나 아니면 또 쓰시진 않았더라도 이렇게 아, 네, 예. 피가 되고 자, 티켓은 아까 받으셨잖아요. 아, 그래서 네. 아, 예. 티켓은 필요 없습니다. 네. 그 양이만 하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여기까지 네, 와가지고 네. 저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영사롱 네. 처음에 몰랐다가 시사게이트를 보러 잠시 한겨레신문 TV 들어오면 아. 이제 그때 우연히 다른 것도 이렇게 폴더들이 있길래 한번 보게 됐다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매번 이제 시간도 꽤 지났고 볼 때마다 조금씩 이제 깊이가 점점 더해간다는 느낌 들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회라니까 정말 조금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진짜 그만두시는 이유가 뭔지 아, 왜 합입니까? 설마 뭐 이렇게 방통위에서 연락이 왔거나 저희가 외압이 올 만큼 세게 방송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예,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서 기자님이 그래도 어쨌건 간에 한겨레에 네, 네. 계시니까 네. 네. 이제 내년 총선 그리고 뭐 대선 앞두고 한겨레 TV 차원에서도 뭔가 이제 정치 관련 콘텐츠를 프로그램을 강화해야겠다라는 이제 큰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맞춰서 개편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제작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새로 뭐 정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려면은 인력이 이제 새로 채용할 수는 없으니까 또 그래서 지금 인력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잉여사롱은 꽤 오래 했고 여기 있는 인력이 이제 빠져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작 인력이 좀 부족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정도에서 한 2년 됐고 뭐 90회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뭐 시즌 2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개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또 어차피 또 다른 또 다른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예. 기억에 남는 편이 한 편 있어가지고 네네. 그 단편 영화 세 편 소개하셨던 그 네네. 특히 그 족구왕 같은 경우에서 족구왕하고 예. 아, 독립영화 네, 독립영화 아, 네. 독립영화 세 편 네. 그 족구왕 영화를 진짜 소개를 받았는 게 어떻게 보면 소개팅을 받은 느낌인데 되게 좋은 여자친구를 만났던 느낌 네. 받았습니다. 아. 정말 족구왕 진짜 제목도 좋고 족구왕. 예. 네. 네. 그리고 서정민 기자님 따님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기 뭐 잉여사롱을 마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도 표현해 주셨는데 여기 있는 포스트잇도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뭐 여기 그동안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있게 잘 보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라든지 왜 좋은 건 다 사라지나요? 더 좋은 무언가의 등장을 위한 퇴장이라 믿을게요. 저 남겨주신 멘트하시는데 잠깐만요. 우리 제작진 네. 왜 저 판을 네. 왜 강풀 작가님 사진 뒤에다가 저걸 활용을 한 거죠? 나 이거 몰랐어. 예, 오늘 저희 스페셜 게스트인가요? 강풀 작가님이 막방이라고 또 함께 해주시네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초대손님. 오시기 어려운 분인데 네. 아마 무빙이 네. 시즌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네. 이제 시즌제가 되라는 바람을 담아서 여기 보면 저 잉여사롱 이멤버 리멤버라고 적어주신 분도 있어요. 이거는 뭐 건배사에서 많이 하는 건데 예, 그렇죠. 이제 모임 같은 데 가면 이제 어, 건배사를 잘 활용하셨네요. 예, 그 보통 이제 요새 1박 2일에서 김준호 씨가 밀고 있는 멘트가 네. 예.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왜 좋은 거는 다 사라지나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저희 세 사람이 뭐 잉여사롱은 한겨레 TV에서 여기서 이제 마침표를 찍지만 뭐 언제가 됐든지 간에 어떠한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 예. 잠깐 이걸 아직 다 안 읽었어요. 이걸 다 읽어야죠. 네, 아. 써주셨는데 소중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예, 들어야죠. 유익하고 즐겁고 재밌었던 방송들이 많았던지라
뭐 딱히 하나 고를 수가 없네요. 건강하시고요. I love you라고 이제 R이라는 분이 또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아쉽고 아쉽네요. 시즌2 기대해도 될까요? 여러 시선에서 대중문화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디에서든 건승하시길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의견들이 굉장히 좋고요. 뭐 어느 분한테 이걸 또 골라서 드리기도 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네. 예, 이렇게 소개된 분 중에 지금 저희가 방금 읽어서 소개된 분 중에 나는 티켓을 받아야겠다라는 분들은 네,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은 네. 예. 자,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나서야 그렇죠. 이렇게 나서야 얻는 겁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확실히 용기 있는 자만이 이제 과자전 티켓을 얻습니다. 그럼요. 네. 가서 맛있는 것도 옛말에 있잖아요. 용기 있는 자가 과자를 얻는다고. 네네. 네, 소감 한마디. 네. 예.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좋은 건 왜 다 사라지나요? 라는 댓글이 아니라 참. 네. 글을 썼는데요. 네네. 뭐 이렇게 특정 정치인이든 뮤지션이든 좀 좋은 분, 좋은 거나 좀 좋은 사람들 많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안 사라져요. 저희들이 어디 뭐 예, 저희가 이거 세상에서 사라진 않습니다. 녹화하고 네. 나서 호흡기를 떼는 게 아니고요. 너무 울지마 울지마. 정말 슬퍼서 그래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잉여사롱 이제 토요일 아침을 열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목요일 금요일이나 업데이트가 되지만 저는 토요일 아침에 항상 이걸 봐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아 이제 주말이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게 좀 없어진 것 같아서 좀 슬프고요. 토요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저 아침 8시에요. KBS FM 89.1을 89.1을 딱 트시면은 기분 좋게 토요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프로인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네. 황정민의 FM 대행진이라고요. 본인이 게스트로 나오시고요. 예. 아 그리고 토요일에는 밤 9시에 그 FM4U를 들으시면은 예. 예, 써니 FM 대행진의 예. 마지막까지 훈훈하네요. 예, 굉장히 그 네. 굉장히 친절한 게스트가 네. 나와서 매주 네. 예, 네. 이야기를 합니다. 토요일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요. 사라지지 않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좋은 건 멀리 가지 않고요. 예. 네. 지금 방금 라디오 얘기하고 네. 또 그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뮤지션 얘기도 하고 하다니까 생각났는데 신해철이라는 뮤지션이 네. 그 세상을 떠났잖아요. 갑자기 좀 아쉬웠던 점, 잉여사롱에 대해 아쉬웠던 점을 말하고 싶은데 예전에 신해철이 진행했던 고스트 스테이션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게 MBC에서도 했었고 SBS에서 했던 걸로 알고 기억나는데 네. 그 정규 방송에서 할 때는 그냥 좀 편집이 많이 되고 삐 소리도 좀 들어가고 하다가 인터넷에 업데이트 할 때는 거의 무삭제판을 업데이트 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잉여사롱도 유튜브는 좀 편집을 거친 버전이 올라가고 네. 뭐 한겨레TV 자체 내에서는 좀 편집이 안 된 날것의 느낌의 어떤 방송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뒤늦게 신해철님은 예. 그게 삭제 안 된 버전이 훨씬 재밌지만 저희는 편집이 안 되면 차마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때려 부시는 거 좀 보고 싶어. 아, 예. 그러니까 폭력을 보고 싶으신 거군요. 저희가 뭐 어쨌건간에 지금 잉여사롱은 이렇게 마무리도 짓지만 뭐 라디오 이야기도 하셨지만 저희가 또 저거 지금 촛불 키라고 이렇게 갖다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문장을 끝맺지를 못해. 저희가 또 이제 좋은 기회에 또 이제 뭐 어떤 장소 뭐 언제가 될지 이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계속 호흡이 또 셋이 잘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한다라고 응원해 주시니까 저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호흡이 이렇게 잘 맞는다고. 그래서 뭔가를 또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셨던 지지나 사랑에 저희가 보답을 또 드리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저희도 사실 아쉬워서 한겨레 TV 개편 때문에 이제 이것은 이제 잉여사롱 말하자면 시즌 1은 사라지지만 셋이 뭐 그대로 잉여사롱이 그냥 없어지면은 잉싸족 분들도 다 지금 다 생겼는데 다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아쉽잖아요 다들. 그래서 안 되겠다 뭐든 벌판을 나가서 뭐든 해보자 해갖고 뭐 셋이서 정말 팟캐스트 오디오 팟캐스트가 될지 뭐 비디오 형태가 될지 그거는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셋이서 나가서 뭐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잉여사롱 시즌2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빠르면 다음 달 중에 다시 찾아뵐 수 있을 걸로 목표를 삼고. 왜 실망하시고? 네. 없어진다 그랬는데 왜 지금 다들 표정이 지금 애써 안타까운 마음 끌어모아서 여기 왔는데 뭐야 계속 네. 한다고? 아니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셋이서 하다가 서로 싸우고 막 법정에서 네. 만나고 뭐 이러면서 네. 네. 저는 그럼 금태석 변호사님을 모실 거고요. 예. 어쨌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소식은 저희 잉여사롱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 아마 페이지를 통해서 좀 알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꼭 와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소식을 좀 팔로우 해주시면. 예, 그리고 주변에 친구가 다섯 분 정도는 계시잖아요. 저희가 뭐 게르마늄 식기 팔아달라는 거 아니고요. 예. 반갑습니다. 이영희님.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백지현님. 아, 예, 반갑습니다. 소리가 나지 근데 쿵쿵. 아, 자, 몰락하는 우유님, 예, 반갑습니다. 예, 최연재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박효돈님, 박효돈님, 예, 지각이시고요. 예. 끝은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잉여사롱도 그렇고 한겨레TV도 그렇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끝맺음을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많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와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고 엔딩곡이 네. 오늘은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아주시겠죠? 엔딩곡 굉장히 지금까지 실망을 많이 하셨다는데 오늘은 제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라고 좀 자신할 수 있는 엔딩곡 저기 옆에 의자 빈 거 있으니까요. 네. 실망하시면 때리셔도 됩니다. 오늘 엔딩곡은요. 갤럭... 잠깐만 아 지금 나오는군요.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지나고 나면 언제나 좋았어 라는 엔딩곡을 골랐습니다. 뭐 잉여사롱 보면 한 2년 반 했거든요. 90회 이게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고 하면서 사실 힘들 때도 많았어요. 막 이거 주 녹화하고 막 서로 막 둘이 싸워대고 중간에서 막 말리고 막 이런 적도 있고 아 그리고 이 두 분이 또 좀 번갈아 가면서 아프시기도 하고 네 예. 아프기도 하고 막 이럴 때도 많았고 메인 없을 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 때도 많았는데 되게 재밌고 즐거웠을 때도 많고 뭐 힘들 때보다는 재밌고 즐거웠던 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지나고 나면 언제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힘들었던 때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 곡을 지나고 나면 언제나 좋았어 라고 골랐습니다.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아, 예. 네. 마지막에서야. 네. 예, 제가 이것 때문에 컨셉 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네. 네. 이대리. 오창준이 지금 연락 안 되죠? 저희가 마지막 회에서 이렇게 그 많이 언급했던 분들 연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예. 다 각자 사정이 있으시고 해서 아 비틀즈 편도 되게 재밌었어요. 아 김진영님 네 군대 가신 인싸족이신가 네 기억이 납니다. 저희한테 예. 주시는 메시지. 오, 이거 엄청난 그림인데 이건 뭐지? 예, 본인이 이제. 예, 제가 찍은 사진이죠.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특집 수갑하고 앉아있지. 이야 이 장면. 자 이제 촛불을 끄면서 마지막 만세야. 자 이어서 만세.